할게요. 할게. 어, 나 보고 있어 지금 앞에. 한다 들어간다. 둘 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슈렉스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3부작 앨범 중에 세 번째 앨범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또 이번엔 또 이렇게 색깔도 다르니까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보면 글자도 딱 완성되는 거 아시죠? 그죠. 글을 이렇게 만드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한번 우리 봐볼까요, 같이? 네. 이건 그냥 페이스입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또. 자, 어떤 게 헬로 버전이게 요? 이거야. 이거요. 어떤 거죠? 이게 헬로 버전. 이게 스트레인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스트레인지 버전. 빨간색이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타임. 닥터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타임 버전. 스트레인지 타임 버전. 모래시계 모양이 그게 타임을. 그러네. 스트레인지 타임을 이렇게. 리아이드네요, 리아이드. 그죠, 그죠, 그죠. 안 내려가네요? 네? 모래시계가 안 내려가요. 아, 그 고정 시켜놨어요 제가. 제가 해놓을게요. 먼저 내려가죠. 네. 그럼 포토북은 일단 좀 이따 마지막에 보는 걸로 하고. 그럼요. 네. 안에 구성품. 와, 되게 많은데. 오, 또 이거 해가 났습니다. 최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늘 지역 방송이 많네요. 구성품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오, 그렇죠. 뭐 단체 포카, 개인 포카는 계속 있었지만. 그죠. 이번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이번 10장이에요. 10장 중에 단 하나. 이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뭐죠? 오, 누구죠? 처음 본 친구네요. 이 친구 아주 괜찮네. 뭐야? 현석이. 이 친구 아주 괜찮네요. Folding. What? Folding. Yeah. Folding.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전 앨범에는 없었는데. 그쵸, 새로운 앨범부터. 그쵸. 아,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개인 포스터. 맞아요. 아주 이런 거 딱 이제 딱 픽스본드에 딱 거의 붙이고. 그쵸, 이제 그쵸. 평생 보관. 자, 할 거예요. 자, 다음. 넥스. 이거 해주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순수시대 때 교복에 찾던 이제 와펜인데 이게 팬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팬 여러분들과 저희만의 그런 애장품 같은 걸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한번 또 넣어봤습니다. 그죠. 이제 저희 만날 때 항상 꼭 달고 오시면 필수 딱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보여드릴 게 자, 저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또 저희 일러스트. 글씨도 있네. 네, 그죠. 글씨도 이제 전에 앨범과 같이 일러스트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포스트카드랑 예쁘다. 네, 또 이렇게 스티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전에 앨범과 다르게 또 새롭게 들어있는 그 구성품이에요. 아주 멋져요. 이게 편리하게 이게 칼선이 다가 있어요. 그래서 픽스분들께서 이렇게 뜯어 쓰시면 편리합니다. 그죠. 네! 저는 네, 이제 저희 또 이것도 저희의 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접어줄까요? 아, 네. 네. 이것도 한 사람씩 다 줘요? 네, 이제 또 와펜과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초도한정입니다. 와, 네, 이렇게 초도한정. 설명란이 이렇게 초도한정. 나오고 있어요. 말로만 듣다 초도한정. 네. 설명란이 나오고 있어요. 대박. 네, 뒤에 있는 사진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멋있네. 네, 네. 아주 멋져요. 알차네, 알차. 자, 포토 한번 가볼까요, 오늘 우리? 네. 저희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네, 저희도 진짜 처음 보는 거라. 오, 잘 나왔다, 진짜. 와, 개인적으로 헬로 버전이 마음에 든다. 난 스트레인지 버전이 더 좋아. 난 둘 다 좋은데. 난 둘 다 좋은데. 나도. 용이 어른스럽게 나네, 진짜. 은근 용이 이거. 뭐, 그럼요. 용이 형이 살짝 애기미를 벗었습니다. 저 어른 같아졌나요? 네. 이거. 성숙미. 오. 지금이랑 달라요. 감사합니다. 멋있다. 잘 나왔어, 우리 다는데. TV 틀어놓고 잠든. 아, 되게 다들 성숙해졌다. 나태한 거랑 비교해봐. 이 친구 아주 괜찮네. 이 친구 한번 보여드려. 네, 이 친구. 아, 이 친구가 아주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BX! 예? 네? 현석인데요? 오! 저는 베스트 픽 이걸로 하겠습니다. 쿠스 뭐라 했어? 아, 진짜 뉴후? 네, 이거 집 가서 쿠스 이거 되게 인형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누구예요? 네, 진영이. 멍치지 말라고. 아니, 저는 베스트 픽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베스트 컵 말해주세요. 오. 네, 저는 요정이에요. 다 잘랐는데? 때! 오. 그러니까 오. 유닛! 맞아, 지금 얼마 없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맞아. 근데 이번에 딱 유닛 딱 유일하게 일단 셋, 둘 나눠서 띠스랑 나랑 찍을 때 그거예요. 맞아. 네. 헬로 버전이랑 스트레인지 타임 버전이랑 이렇게 CD 타임.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앨범 겉 표지도 조금씩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랙 리스트도 한번 뒤에 있죠? 네. 아, 그죠. 딱 이렇게 뒤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네. 빛나네, 이것도 글씨도. 그러네. 아, 그네. 와. 빛을 본 것 같네. 번쩍번쩍. 실버 같아. 문마 바디.
몸을 움직여라. 저희가 항상 전 앨범들 보면 1번 트랙이 되게 강렬한 퍼포먼스와 그죠 그죠 강렬한 퍼포먼스와 강력한 비트가 있었어요. 비트. 근데 이번 1번 트랙도 좋은 곡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번째 트랙 리스트는 저의 타이틀곡 정글입니다. 정글. 정글. 아직도 이 정글 타이틀곡을 저희 다 같이 들었었잖아요. 그쵸 처음에. 전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고 다 같이 막. 다 같이 템포 나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아름다운 날 해치지 않게 이 제목이 노래 안에 있는 가사한 말이어서 이게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네, 4번 트랙은 해치러. 네, 실제 뭐 뜻이냐면은 바꿔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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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약간 이런 뜻이죠. 또 여름에 이제 들으면 좀 시원할 그쵸, 그런 맞아. 댄스홀. 그런 장르를. 아주 그걸 아주 똑똑해요. 네. 그죠. 네. 마지막 트랙인 5번 트랙은 이제 바나나. 레벨. 리벨? 레벨. 레벨. 그래도 이제 또 바나나는 또 제가 최애로 뽑는 파트, 이제 병건형의 랩 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 손 듣고 갈까요? 하나, 둘, 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건 대박입니다. 근데 다 좋아 우리 노래. 그쵸. 야 이게 다 봤습니다. 아 근데 정말 색깔이 달라서 그런지 더 새로워진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확 새로워진 느낌. 인생에서 너무 좋아. 여름에 이렇게 시원해요. 되게 큰 것 같긴 해. 맞아 아이스팩처럼 아주 시원해요. 참 좋아요 노래. 이번 활동도 되게 기대됩니다. 그죠.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픽스 분들한테 잘 도착하길 저희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아 뭔가 여기 다른데 와펜? 오. 와펜 이렇게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괜찮네. 활용할 수 있는 편이 굉장히 형, 많아요. 형이 그거예요. 코걸이. 코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뭐야? 코걸이. 코걸이. 가방에 걸면 그 가걸이. 됐어요. 가걸이. 어디다 예쁠까? 여기 여기. 맞아요. 이게 또 이제 사이즈가 적당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아 패션 아이템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가방에도 이렇게 하시면 되게 이렇게 또 CX의 패셔니스타 하면 또 누구예요? 삑스 형이요. 그쵸. 그래서 삑스 형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거예요. 모자에다가도 예쁘게 했는데 이렇게 모자? 모자에 들어봐. 오 그러네. 오 그러네. 이게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야, 병문이 형 거에 다 하나씩 할까? 형, 형이 귀걸이 빼고 귀에 넣으면 안 돼요? 아니, 약간 메이크 그 브랜드 같아. 오, 그러네. 자연스러워. 오, 약간 좀 그거다. 약간 좀 보급 브랜드. 야, 근데 진짜 패션 아이템을 쓰면 좋겠다. 그쵸? 이렇게 그쵸? 가방에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자에도 하실 수도 있고, 픽스 분들. 코에 좀 예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입술에도 예쁠 것 같아. 그 눈 이렇게. 우리 안 끝나? 네, 네, 저희. 하기에는 아쉽죠. 마무리하기는 아쉽죠. 그죠, 그죠. 영근이 형이 또 뭐 준비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오, 진짜요? 네. 뭐요? 일단데 모래시계 모래를 제가 한번 내려볼게.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이렇게 3부작 앨범 중에 세 번째 앨범인 헬로 스트레인지 타임 이렇게 저희가 언박싱 한번 해봤는데 네. 전에 앨범보다 더 알차고 맞아요. 되게 이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와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많은 새로 생긴 구성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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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와 저희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너무 푸짐해. 그죠 그죠. 솔직히 저희가 이제 뮤비 찍을 때도 이제 막 엄청 뭘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했어요. 셀카 엄청 많이 찍었죠. 전보다 동기 맞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 푸짐합니다.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몇 배로도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앨범도 많이 이렇게 받아보시면 우리 픽스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 믿고 네.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이넥스 감사합니다.